에스겔 21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거룩한 곳들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던 그 인자란 용어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배교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데, 에스겔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과 같이 아들에게, 아들이 받았던 그러한 칭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막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도 그들이 믿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심정으로 지금 에스겔이 자기 그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두시고 책망하는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이죠. 내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고 내 말을 거룩한 곳을 향하여 들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에스겔 보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죽이려고 하겠죠. 고난을 주겠죠. 그리고 상대를,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 관계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게.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죽기 전에. 여러분, 지구의 오염을, 이제 지금 지구가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도 생기고 뭐 해가지고 많은 폭풍과, 그리고 눈이 갑자기, 뭐 더운 지방에 눈이 내리고, 그다음에 추운 지방이 더워지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회오리 바람, 폭풍,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인류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경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죠.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장 쓰레기나 오수에 의해서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사람의 피다, 피. 인간이 자행하는 살인으로 인해서 흘린 피 때문에 이 지구가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가요? 예. 아담이 낳았던, 아담과 이브가 낳았던 카인. 그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 땅이 물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뭘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로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여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사람의 전쟁으로 무슨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반드시 그 피를 그 땅에 뿌려져야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고 한번 피로 더러워진 그러한 땅은 주님의 보복에 의해서 그 땅이 더럽혀진 그 살인자가 반드시 죽어서 그 땅에서 피를 흘려야 깨끗게 된다, 그 땅이. 그러지 않고는 그 땅이 깨끗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6.25 우리 한국 전쟁 때 어땠어요?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거기서 소련제 탱크 32대를 가지고 T-34 전차 수십 대를 몰고 우리가 왔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뭐 군대가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무기가 없어요. 탱크 한 대도 없어.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이 소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부산까지, 대구까지 밀렸잖아요. 대구까지. 그래서, 김일성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등등 16개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이 땅에 흘리고 갔냐고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김정일은 언제 나중에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한 보복, 그래야 이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로켓탄을 수천 발을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그 민간인들이 죽은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뭐 여자부터 뭐 늙은이들 막 싹 다 몇천 명이 죽어버렸, 몇천 명이 죽었어요. 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피를 보복하는 거죠. 피를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마스가 공격했느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제 그냥 자신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해버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를 모르고 공격하나요? 지금 어떻게 돼? 더 많은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 가자 도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같이. 여러분 그 뉴스에 볼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참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밤새워 일을 해서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나요? 어리석은 사람,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마스 그 조직을 다 와해할 때까지, 혹은 거기 인질로 잡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그 작전이, 이거는 뭐 실수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딱 인질로 잡아가고 전쟁을 피면 얘네들이 우리가 공격하고 얘네들이 협상하자고 할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에 우리 협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죽나요? 이스라엘도 죽죠.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멀리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뭐 몇백 명 죽었네, 몇천 명 죽었네 이러지만,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전쟁이 나면.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전쟁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당해보지 않은 세대들이 이 땅에 사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른다 그얘기죠. 그래서 전쟁은 누가 일으키냐면 국가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들이 야 우리 전쟁하자 그럼 하는 거예요. 군인은 국군 통수
집권자가 왕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면은 하게 돼 있다고요.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죽는 사람들은 이제 군인도 죽지만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로켓 공격하죠. 그 전쟁은 전쟁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이슬람 조직이 뭐 있어요? IS, 하마스, 헤즈볼라, 탈레반 뭐 이런 것들은 극악무도한 집단이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국가도 우리나라든지 무슨 뭐 다른 세계 국가들은 그런 걸 모르죠.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아는 나라는 미국과 지금 영국이 아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이제 돌아서면 이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슬람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이란이단 말이에요. 시아파.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이게 순위파로서 좀 그 이슬람이라도 좀 순한 사람들이야. 온건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요. 유엔이 아무리 있어도 평화를 유지합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 이 땅에는 전쟁이 유사일에 이때까지 전쟁이 단 하루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비가 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라도 전쟁한다고. 그게 인간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해서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끝난다. 진정.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평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이 둘로 나눠 있잖아요. 서측은 가자지구, 우측은 서안지구 이렇게 나는데 서측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 아주 그 극우파예요. 그 하마스. 그 다음에 이쪽은 타파라고 이제 그 온건파 사람들인데 하여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점령했다가 가자하고 서안지구 이렇게 내준 거 아니에요. 다 점령했다가.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75년.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75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살자가 흘린 그 땅은 더럽혀진다고 그랬죠. 땅이. 땅이 더럽혀지고 그 피가 살인자에 대한 그 피의 보복을 요구하고 그 땅에서 울부짖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 하나 당하면 그냥 이를 갈고 있다가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힘이 조금 생기면 당연히 보복을 하러 또 피를 부르러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피를 부르고 그 피가 또 피를 부르며 이 피가 또 피를 부른다.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살인과 전쟁이 끊임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예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얼룩진 이 땅은 피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누구 피까지 요구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형해버려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달게 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말이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려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 누구의 피를 요구합니까? 유대인의 피를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에게 말이죠. 히틀러 독일군에게 600만 명이나 살해됐죠. 야, 600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많아요, 시체가.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피로 물들어 있냐 그 얘기죠. 아담 이후에 카인의 살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제가 군대에서 전쟁사를 배우는데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 그 전쟁을 보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전쟁이야. 하여튼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전쟁을 연구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어때? 세계에서 몇이 안 되는 무기 수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돌변해서 우리도 그렇게 발전이 됐다 말하잖아요. 나라가. 옛날에는 우리 6.25 이후에 완전 초토화 됐잖아요.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그 가자 지역 그 건물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서울 시내가. 제가 서울 살다가 그 당시 어떻게 저 부산으로 피난 가고 나중에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오니까 집도 없어지고 다 말이죠. 난리가 났죠. 그때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그 일본군 집을 이렇게 샀는데 그게 상당히 넓고 좋았는데 집문서도 없고 뭐 전쟁 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돈을 해가지고 그 수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 자기 집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근거가 없는데 우리 집 내놔라는 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 재판해도 안 돼. 근거가 없으니까요. 전쟁이 나니까. 무슨 등기부 등본이 어디 있어. 그 어떻게 당신 집인 줄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고치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야. 이렇게 법원에서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피, 그런 것은, 이제, 그래서 에스겔 21장, 지금 이 전반부에, 우리 지금 에스겔 21장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 전반부에 모든 말이 뭐냐면 칼이야, 칼. 칼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칼. 그래서 칼이 핵심 주제다. 피로 더럽혀진 땅은 살인자 이스라엘의 피를 요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살인자 마귀가 마귀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마지막에 이 땅에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죽여버리고 영원한 불못 그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귀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지하 땅 끝없는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아주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창조 때와 같이 재창조 때와 같이 좋은 세상이 된다고 얘기죠. 21장의 뒤에는 이제 여기 우리 21장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에스겔 2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칼은 흔히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하나님께서 쓰는데 이 전염병을 확 줘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보, 코로나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행동이 위축되잖아요. 뭐 무역이고 뭐고 다 중단돼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때요? 무역하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큰 회사가 말이죠. 거지가 돼 버려. 다른 나라고 중국하고 무역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냥 전부 정지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돈이 안 들고 몇 달은 버티겠죠. 몇 달은 한 1년은 버티겠죠. 벌어놓은 거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 도산이. 그럼 거기 다니는 회사 직원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질서가 없어지고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골치 아픈 거죠. 많은 돈이 필요하죠. 거기에 뭐 예방주사값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번에 그 백신 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백신 회사는 계속 돈 벌지만 백신을 못 만드는 우리나라는 많은 돈을 썼겠죠.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그 칼은 전염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다윗이 그런 이제 다윗이 이제 저 전부 평정을 하고 적들을 다 죽이고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근동 지역에서 자기가 최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고 안정되고 좋을 때 마귀는 공격하기 때문에 늘 그때를 조심해야 되고 그때일수록 주님과 교제를 풍성히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내가 군대를 훈련 잘 시켜서 이렇게 전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됐구나. 자 우리 군대가 얼마인지 한번 세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누가 해준 건데 내가 그렇게 다 전쟁에 이기도록 해줬는데 자기가 훈련을 잘 시켜서 군대 숫자가 많아가지고 강한 군대들이 많아서 이긴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세 가지 내가 제안을 벌을 내리겠다. 하나는 3년간 기근이 이 땅에 들어. 어우 3년간 기근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를 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 3개월간 너 원수들한테 한번 도망 다녀볼래. 도망 다녀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공격해가지고 도망 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힘든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3일간 전염병 놀래. 그러니까 아이고 3일이 짧으니까 3일로 하겠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지고 7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이나. 다윗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얘기죠. 자, 그런 이러한 칼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민족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다 그냥 의로운 사람도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악인과 의로운 사람 따지질 않아. 왜? 민족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상대하시죠. 개별적으로. 그러나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다르게 다루세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유대인은 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대하신다.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도 명령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 틀리고 유대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 틀려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대환란 때 구원받을 유대인이란 말이죠. 휴거될 유대인이거든요. 환란 때 구원받아 하늘로 들림받을 14만 4천 명인데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라고 그러죠. 신천지가 자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교리상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돼버린다.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교회들이 왜 썩어버렸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 적용을 못하는 거야 제대로. 이걸 적용을 못.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쓰던 걸 그대로 어느 정도 갖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류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칼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에 들림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지금 그 하나님의 칼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큰 칼, 가장 혹독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환란을 모면하려면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그 칼이 그들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 2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의인도 끊고 악인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하나님의 칼이 한번 쫙 뽑히면 뭐 이거 저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남북 가리지 않고 사거리다 그냥 전부 이렇게 칼을 맞아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죠. 민족적인 범죄는 민족적인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도 민족적으로 됩니다. 회복도 민족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생기기 그 전에 노아는 노아 가족 이렇게 구원받았죠. 소돔에서 멸하실 때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그때는 이제 그 롯의 가족만 구출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물론 대환란 기간에는, 대환란 기간에도 이스라엘 일부가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렇지만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요. 3분의 2가.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얼마? 90억인가? 85억인가? 몇 명이죠? 그러면 60억 정도가 싹 죽어. 우리 이 지구에서.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내년일 수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뭐 10년일 수도 있고 요 사이. 하여튼 여러분이 늙어서 죽기 이전에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뭐 병으로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늙어서 죽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진다. 멀지 않았다. 성경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 아니면 비참하게 된다. 그래도 계속 고집 피잖아요. 어떻게 됐지?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앞으로 그 대환란도 진짜다. 그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 성경에서 모두 구원받아라. 예수님 영접하라. 아니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 불은 그건 지옥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얘기하고 이 세상 사는데 지옥 같은 인생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죠. 멋대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비유를 한다든지 영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일부를 남겨두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심판이 내려질 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들도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단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은 구원시키겠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거 그 일을 수행한다. 과거에 롯이 소돔에 있을 때는 의인 롯이 소돔에 있을 때는 롯을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언제? 그 이스라엘은 틀리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롯은 그 야곱의 후손 전에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 거기다. 그러나 혼은 구원 받겠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라 너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너 탄식해라. 사람들 앞에서 내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리니 너는 대답하기를 소문으로 인함이니 그것이 오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노예되리고 모든 손이 힘이 빠지며 모든 영이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라 하라.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탄식하라고 막 울면 어떻게 탄식하라고요? 여기 그 6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이게 뭐예요? 허리가 끊어진다는 게. 여러분 옛날에 입본도 일본 사람들이 칼,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긴 칼이 있어요. 그 헌병들이 그 칼을 차고 다녀요. 이렇게 쫙 뽑아가 막 날이 시퍼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치잖아요. 옷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쫙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그냥 여기 다 잘려버려요. 이렇게 세게 내려. 그 검도의 힘이 세가지고 탁 치면 이 날카로우니까 뼈고 뭐고 그냥 배까지 쫙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이라는 거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령할 때 뭐 그들의 칼이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말 위에서 다 짓밟아 버리고 칼로 찔러서 자르고 이런 그 고통.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 그 날카로운 칼로 배를 맞았을 때 아악 하고 비명 지르듯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난리 치라고 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주님께 안 돌아오면 당신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거리 설교할 때 왜 거리 설교자들이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써. 심판이 곧 온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한두 사람이나 큰 목 들을까 안 들어.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지금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면 얘기를 해줘라.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하신다. 이게 지금 눈앞에 다 왔다. 얘기하라는 거죠. 과거에 십자군이나 몽골군들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아주 전부 난리를 쳤죠.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팔과 오른 눈이 칼에 스치고 지나가자 그의 팔과 눈이 이제 병신이 되어버리죠. 적그리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탄식하라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에게. 허리에 칼이 막 난자된 것 같은 고통. 소리 지르는 거, 나 죽어요, 살려줘요 하고 막 그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외쳐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부 칼이에요. 여기 8절부터 보면 전부 칼칼칼칼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요.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예언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기를 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났도다. 이게 뭐 엄청나게 잘 갈린 칼이죠.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함이요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는도다. 그 칼이 시퍼런 칼이 지금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칼을 사용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예요? 말씀의 칼이죠. 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칼. 성경의 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렇죠. 양날이 예리한 어떤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서의 주님의 칼, 주의 칼. 이게 있어요.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칼. 이건 뭐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막 이런 전쟁,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이런 강대국들이 와서 칼로 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전쟁을 그다리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칼. 세 가지가 나와 있다. 세 가지. 성령의 칼, 그 다음에 그 전염병으로서의 칼, 그 다음에 실제 적군들이 사용하는 칼, 문자 그대로 칼. 지금 여기, 8절, 아니,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여기,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는, 내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를 우습게 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그걸 우습게 한다. 우습게 한다. 내 아들의 막대기를 나무처럼 경멸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대기 딱 들고 있으니까 아, 그건 막대기 갖고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손에 든 것은 뭐예요? 철장, 쇠파이프. 쇠파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데모할 때 쓰는 쇠파이프 있죠, 이거. 사람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죠, 쇠파이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재림하시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칼이 아주 잘 갈려 있죠 지금 잘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를 예수님은
예수께서 막대기를 갖고 계신데 그 막대기는 쇠막대기다. 철장이다. 철장. 그래서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부터 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모두 이렇게 치시는 것이죠. 재림하실 때.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칼을 주어 손에 잘 쓸 수 있도록 갈게 하였고 이 칼이 날이 섰고 광택이 나니 살육자의 손에 그것이 주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일 살육자의 손에 그 칼이 주어졌도다 하라. 인자야 부르짖어 슬피 울지니라. 이는 그것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 칼로 인하여 공포가 내 백성 위에 임하리니 내 허벅지를 치라. 자, 예루살렘을 보고 울으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울부짖으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아셨죠? 물론 이건 예수님 전이지만 그 후에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죠. 700명이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다 와가지고 로마가 70년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의 공격으로 초토화돼 버렸고 그 다음에 멀게는 그리고 2차 세계제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사살됐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더 극심하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대환란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다 죽어버린다. 칼에 의해서. 자, 여기 11, 이제 잘 갈리고 예리한 칼, 잘 갈리고 예리한 칼, 번쩍번쩍 광택나는 칼, 이것은 그것이 살육자의 손에 지어졌다. 그게 누구예요? 바빌론.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에 해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게 누구 손에 잡힌 거예요? 마귀의 손에 잡힌 거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 아니에요? 그 손에 잡힌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이제 그 모세를 들어가도록 해서 해방시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짐승 사람들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을 너희 집에 들어가지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피는 그 가정을 지키는 피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전부 피를 발랐죠. 문 앞에다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장자가.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그 첫 아들 첫 태생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파라오까지 파라오 아들까지 난리가 났죠. 그걸로 결정적으로 해방. 야, 빨리 너희 나가라 제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막 금은 보화를 막 빌린다. 빌려달라고 막 달라고 거의 뺐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보화들을 뺏어갖고 나왔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용. 죽음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분인데, 이런 더러운 것을 시킬 때는 어떻게 마귀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육할 때 누구에게 시켜요? 마귀에게 시키시는 거죠. 그 마귀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나 사내립이나 이런 왕들 그 사람들을 뭐 그 또 이집트의 파라오 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종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시키는 야 이스라엘이 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니까 야 너희들 가서 다 깔아버려 전부 죽여 죽여라 내가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겠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되고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이 에스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훈으로 삼으라고, 교훈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상대가 어떤지, 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을 누가 관장하시는 분인지, 힘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앞장서면 다 패한다고 하죠. 아무리 무기가 많고 말들도 많고 뭐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들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 패배한다. 그게 이거를 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들이 가득하면 주님께서 언제고 우리에게도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